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오늘 메이크업 완전 여쿨 느낌이죠? 되게 맑지 않아요? 맑고 뽀샤시한 이 느낌. 이제 날씨 따뜻해지는 걸 감안해서 조금 더 화사하고 뽀얗게 이렇게 연출해봤어요. 가을 겨울 동안에는 못 봤던 컬러감의 이 메이크업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어머 이거 다 썼어요. 책상에 두고 쓰던 게 있어서 요걸로 발라줄게요. 이제 올영 세일이잖아요. 제가 겟레디에서 맨날 자주 하는 얘기가 벌써 여름이에요, 벌써 겨울이에요, 벌써 한 해가 지났어요 이런 얘긴데 오늘도 어김없이 깜짝 놀랐어요. 사실 올영 세일하면 3, 6, 9, 10일 그리고 12월 연말 어워즈 이렇게 해서 좀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저는 이 올영 세일로 시간이 지났다는 걸 체감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3월 올영 세일이 다가왔다는 점에서 와 벌써 또 1월, 2월이 지나가고 3월이 왔구나에 살짝 놀랐어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한 해의 진정한 시작은 3월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올영 세일을 계기로 조금 정신을 차려보려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로션은 요즘 잘 쓰는 플라스킨 단백질 로션 쓸게요. 아니 이거 지난번에 댓글에 누가 와 진짜 로션 개미 똥만큼 나오네 라고 하셨는데 그 댓글 보고 진짜 빵 터졌거든요? 근데 진짜 이만큼씩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이만큼씩만 발라도 사실 지성분들은 충분할 것 같은 양이에요. 제가 이거 양 조절하기 쉽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조금 나오기 때문에 과한 양을 안 발라도 돼서 양 조절이 쉽다고 얘기한 부분도 있어요. 조금씩 나오는 게 답답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팍팍 쓰고 싶으면 두 번 이렇게 펌핑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피 볼륨 플럼핑인데 얘가 생각보다 플럼핑 효과가 꽤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요거 바르고 메이크업 하니까 입술이 막 잔뜩 부풀어 올라서 그날 좀 필러 맞은 것처럼 연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 요즘에 발라주고 있어요. 바닐라코 플럼퍼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아팠잖아요. 그것보다는 덜 아픈데 얘도 좀 아프긴 해요. 그 강한 플럼퍼 특유의 매운 느낌이 입술에서 살짝 있기 때문에 플럼핑 처음 쓰는 분들한테는 많이 강하고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바닐라코로 단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은 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거 썼을 때는 립발색을 엄청 많이 한 다음에 사용해서 그런지 진짜 아팠거든요? 근데 평소에 쓸 때는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더라고요. 오늘은 메이크업 베이스 겸 선크림 바를 건데 지난 겨울에 메이크업 디테일템 소개해드리면서 화장이 들뜨지 않도록 해주는 선크림으로 이 구달 맑은 어성초 진정 수분 선크림 추천드렸었는데 이 라인으로 새롭게 톤업 선크림이 나왔어요. 제가 톤업 선크림을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화사하게 칙칙함을 잡아주면서 이 구달 어성초 선크림 특유의 편안함이 느껴져서 되게 좋았어요. 제 피부가 선크림, 파데 쿠션 이런 베이스류에 많이 예민한 편인데 이거 사용했을 때 피부에 뭐 올라오는 거 없이 편안하게 저자극으로 잘 맞아서 추천드립니다. 구달 맑은 어성초 진정 수분 톤업 선크림이에요. 기존이랑 좀 다르게 핑크색 톤업 제품이라서 이렇게 핑크 패키지로 나왔나봐요. SPF 50뿔 PA 뿔뿔뿔뿔 자외선 차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핑크 복숭아 베이지 톤의 선크림인데요. 펴바르면 발림성이 아주 아주 좋아요. 톤업 크림류 사용해보면 보통 이런 톤업을 빠르게 픽싱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펴바르기 어려운 제형인데 진짜 잘 펴발려요. 수분감을 더해주는 성분들 덕분에 뻑뻑하지 않게 촉촉하게 바를 수 있고요. 이렇게 펴바르면 핑크빛 톤업이 맑게 밀착되는 타입이에요. 지금 제 손등만 봐도 엄청 자연스럽고 맑게 톤업됐죠? 요렇게 진짜 자연스러워요. 제 피부톤에 이런 핑크 톤업류를 잘못 사용하면 피부톤이 오히려 떠 보이고 어색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어색하게 톤업된 백탁 느낌이 아니라 요렇게 투명하게 톤업이 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먼저 요쪽에 발라줄게요. 이렇게 바르면 수분크림 펴바르는 것처럼 진짜 부드럽고 촉촉하게 잘 펴발려요. 몇 번 롤링 안 했는데 이렇게 화사해졌죠? 기존 구달 선크림처럼 끈적임 없이 바르기 좋아요. 사용감이 너무너무 좋고요. 바른 부분만 투명하고 맑게 톤업되는 거 바로바로 보이죠? 이렇게. 이 제품이 혼합자차예요. 그래서 유기자차의 촉촉한 수분력을 느낄 수 있으면서 무기자차의 밀착력을 극대화해서 이 톤업이 들뜨지 않도록 피부에 딱 붙여주는 느낌이 동시에 느껴져요. 혼합자차라서 톤업이 퍼석퍼석하지 않고 건조해서 하얗게 들뜨거나 밀리지 않게 바를 수 있는 제형이라서 밀림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쪽만 발랐잖아요. 이쪽만 보시면 자연스럽게 윤광이 돌면서 핑크 톤업이 하얗게 질려 보이고 들떠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 건강하고 맑게 올라왔어요. 바른 쪽, 안 바른 쪽 이렇게 보시면 톤업이 확실히 보이지만 인위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더 잘 느껴질걸요? 그렇죠. 되게 자연스럽게 맑게 뽀얘졌죠.
봄 다가오면서 더 화사한 메이크업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럴 때 이렇게 핑크 톤업 선크림 제품 사용해 주시면 참 좋아요. 핑크색 베이스 쓰면 너무 좋은데, 기왕이면 자외선 차단도 확실히 되는 선크림이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봄에 좀 화사하게 메이크업 하고 싶은 분들한테도 추천드리는 톤업 선크림이고요. 기존 어성초 선크림도 수분 메이크업 베이스 겸 선크림으로 추천드렸었는데, 이 어성초 톤업 선크림도 피부에 막 번들거리거나 밀리고 들뜨는 느낌 없이 쓰기 너무 괜찮아요. 요런 눈가 부분도 얇게 살짝 펴발라서 요런 부분만 칙칙하게 어둑어둑 얼룩덜룩해지지 않게 발라주면은 전체적으로 맑게 톤업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마무리감도 피부에 착 붙으면서 끈적임 전혀 없거든요? 요 제형감이 되게 유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이후에 바르는 베이스 메이크업 방해되지 않고 오히려 더 도움을 주는 제형이에요. 지금 가까이에서 보시면 번들거림도 별로 없어요. 산뜻하기 때문에 지성분들도 무리 없이 사용하기 좋을 마무리감이에요. 여기에 나이아신아마이드랑 미백 기능성 성분들도 있어서 칙칙한 피부 흔적까지 균일하게 커버해줘요. 제 피부에 이런 은은한 흔적들이 많은데 컨실러나 파데로 완전 커버해준다는 느낌보다 전체적으로 톤업을 균일하게 해줘서 이런 얼룩덜룩한 잔은들과 피부의 칙칙함을 균일하게 깔끔하게 톤업시켜줘서 커버해주는 느낌이에요. 저는 목에도 발라주고 있는데 발림성이 좋아서 목에 넓게 펴바르기도 좋아요. 이렇게 톤업시켜주고 메이크업하면 봄에 많이 바르는 핑크, 코랄, 좀 라이트한 컬러감들도 더잘 맞아서 그런 메이크업 할 때는 이렇게 톤업 해주고 메이크업 합니다. 지금 그냥 선크림 바른 것처럼 엄청 자연스럽고 투명하게 톤업 됐죠? 이런 자연스러운 톤업 선크림 찾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요. 이미 구달 어성초 선크림은 올리브영 베스트셀러잖아요. 이런 화잘먹 촉촉한 선크림에 톤업 기능이 추가되어 있어서 봄, 여름에 유용하게 쓰기 좋은 선크림이에요. 게다가 원 플러스 원 프로모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달 선크림이 가격이 정말 착해요. 원 플러스 원이라서 50ml 두개 들어있는데 22,000원이에요. 진짜 가격 착하니까 팍! 팍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아, 그리고 요즘 선크림 볼때 필수 덕목으로 보고 있는 부분인데 바다 산호초를 생각하는 립세이프 비건 선크림이에요. 이 점도 살짝 알려드립니다. 쿠션은 신상인데요. 제가 요거 테스트한 지좀 됐어요. 그래서 아, 얘는 진짜 자신있게 추천드려도 된다 싶은 쿠션이에요. 어뮤즈 세라믹 스킨 퍼펙터 쿠션이고요. 저는 2호 헬시 컬러 사용하고 있어요. 쿠션 케이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세라믹 쿠션이라는 이름처럼 이런 하얗고 투명한 쿠션 케이스인데 무엇보다 얇고 작아졌다는 부분이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어뮤즈 쿠션이랑 가방에 조금 넣고 다니기 힘든 크기의 쿠션이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넣고 다니기에 무리가 없다. 퍼프도 이런 에그 모양이에요. 저는 이거 통통통통 두들겨서 바를 때도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쓱쓱 밀어 바를 때도 있어요. 밀어서 발라주고 두들겨주면은 더 얇게 싹 밀착되는 느낌이어서 그 밀어 바르는 쾌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냥 여러분들 쓰시는 대로 두들겨 발라도 펴바르기 편한 쿠션이에요. 얘가 매트 타입 쿠션인데 완전 매트하진 않고 세미 매트한 제형이거든요. 기존에 어뮤즈의 메타픽싱 쿠션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되게 매트한, 조금 파우더리한 느낌의 쿠션이었다면 얘는 매트하지만 좀더 얇게, 좀 묽게 밀착되는 느낌이어서 더 사용이 편안한 것 같아요. 원래 헬시 컬러가 저한테 조금 밝은 편인데 지금 톤업을 시켜뒀더니 밝지 않게 자연스럽게 피부에 착 붙었죠. 오히려 이렇게 톤업하고 요 컬러 쓰면은 완전 제 피부톤처럼 자연스럽게 딱 맞고 화사하게 표현돼서 톤업 선크림이랑 같이 바르면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밀어 발랐는데도 선크림 밀리지 않고 궁합도 좋고요. 이제 날씨가 좀 풀려서 각질 많이 안들 때는 계절 됐잖아요. 그래서 더 밀어 발라도 무리 없는 계절이 돼서 이렇게 모공 쪽도 밀어서 발라주시고 특히 솜털 많은 분들은 이렇게 사이사이 얘가 꼼꼼히 들어가도록 이렇게 살짝 밀어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짜 도자기처럼 결이 매끈하고 완벽한 피부가 됩니다. 이 쿠션 너무 좋아요. 지난 주말에 결혼식 갔었는데 그날 요거 바르고 쿠션을 그냥 집에 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수정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밥 먹고 나오고 카페 갈 때까지 수정을 전혀 못 했는데도 피부에 막 유분이 많이 올라와서 번들거리거나 날아가거나 까지거나 한 부분이 없어서 지속력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날 경선이가
같이 있었는데 제가 경선이한테 나 지금 피부 수정 하나도 안 했는데 피부 너무 멀쩡하지 않아? 너무 괜찮지? 했더니 그날 같이 올리브영 갔다가 이거 샀거든요? 경선이의 후기가 어떨진 모르겠지만 저는 지속력이 너무 좋아서 그날 바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영업할 정도로 좋았던 쿠션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거 광고 예정인 제품이어서 처음에 연구소 샘플로 받았어요. 그래서 퍼프도 이 퍼프가 아니라 다른 퍼프로 받았는데 그 퍼프로 썼을 때도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있는 이 달걀 모양 퍼프로 쓰니까 더 좋아요. 제가 매트 쿠션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매트 쿠션 약간 감별사 느낌인데 이건 제형 자체가 좀 편하게 두들겨도 되고 밀어도 되고 컨트롤이 쉬워서 두루두루 추천드리기 좋을 것 같아요. 건성분들도 편하게 쓰기 좋은 매트 제형이고 지금 보시면은 저 컨실러 안 발랐는데 커버력도 괜찮죠? 커버력도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더샘 컨실러 펜슬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꼭 사셔야 되는 제품으로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런 자는들 콕콕콕콕 이렇게 커버하셔도 좋아요. 지금 톤업을 해놨 더니 2호가 어둡네? 좀 자연스럽게 23호로 표현하시는 분들은 2호 추천드리고요. 지금 저는 1호가 맞네요. 커버하시기에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이런 점 같은 부분들은 살짝 불에 닿지 않게 이 뜨끈하게 끝을 녹여준 다음에 크리미하게 콕 찍으면은 더 잘 커버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터 잘 쓰시는 분들은 라이터 이용해서 좀 크리미하게 녹여준 다음에 커버하시면 더 국소 부분 커버력이 올라가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아주 아주 추천드립니다. 지금 여기도 가려야할게 보이네요. 이렇게 커버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컨실러 펜슬 기존에 머스테브 꾸셀 제품들 많이 사용했는데 걔네들은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근데 더샘에서 저렴하게 나와서 좀 더 편하게 올리브영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이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용감도 그런 프로 메이크업 아티스트 브랜드 못지않게 좋아요. 그리고 오늘 브러쉬는 새로 산 브러쉬들 사용할 건데 다 안씨 브러쉬예요. 제가 안씨 브러쉬 매장을 처음 가봤는데 거기 간 이유가 아니 제가 듄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저는 듄2를 보기 위해서 여태까지 살아왔다 할 정도로 듄을 진짜 좋아하는데 젠디아가 이번에 한국에 내한을 오면서 안씨 브러쉬를 방문했더라고요. 저 진짜 깜짝 놀라서 그걸 보자마자 일요일에 머리 감지도 않고 그대로 뛰쳐나가서 젠디아가 구매했다고 하는 브러쉬들 그대로 구매해왔어요. 근데 거기서 구경하다 보니까 브러쉬가 좋아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궁금했던 브러쉬들도 다 사왔어요. 그리고 되게 뿌듯했던 점은 젠디아가 산 브러쉬 중에서 제가 안씨 브러쉬에서 잘 쓰고 있는 브러쉬도 섞여있더라고요. 메이크업 디테일 영상에서 요거 에보니 18번 추천했잖아요. 요것도 똑같이 사가셨더라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젠데이아 픽 브러쉬 사용할 거고요. 이거 너무 써보고 싶었어요. 올리브영에서 꼭 사야 하는 파우더라고 치면 저는 이 웨이크메이크 픽서팩트 정말 추천드리는데 요 브러쉬랑은 궁합이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서 가루 타입 추천템으로 라네즈 네오 파우더 쓸 건데 내장 퍼프가 조금 아쉬워서 바닐라 코로 갈아 껴놨어요. 이게 더 좋더라고요. 브러쉬는 안씨 브러쉬 이브 311번이고요. 요거 이렇게 가루 퐁퐁 나오게 눌러준 다음에 묻혀서 얘도 이렇게 쓸기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눌러서 유분 잡아주기도 좋은 모양이에요. 이런 느낌? 괜찮은데요? 요즘 비오브 파우더 브러쉬를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솔직히 더 부드럽고 피부에 자극이 안 느껴지는 건 요 비오브 브러쉬예요. 요게 진짜 부드럽고 퐁실퐁실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요 브러쉬는 완전 파우더 타입의 그런 퐁실퐁실 부드러운 질감으로 나왔다기보다는 조금 더 쉐딩이나 블러셔 요런 거 쓸 때 잘 긁히는 느낌으로 나온 질감이어서 완전 부드럽진 않지만 눌러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좋은 모양입니다. 파우더 브러쉬로 되게 여러 개를 사셨어요. 제가 봤을 때 요 이브 302번도 파우더 브러쉬로 쓰기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파우더 브러쉬도 은근히 각자 선호하는 모양이 있잖아요? 얘는 조금 작고 동글동글 세로로 긴 모양인데 이렇게 발라주기 좋아요. 얘가 조금 더 부드럽네요. 이렇게 써줄게요. 쉐딩은 아직도 저는 노빡으로 웨이크메이크 볼륨 쉐딩 소프트웜을 제일 추천드려요. 요것저것 사용하고 있고 요즘에는 좀 이것만 너무 많이 판 것 같아서 다른 제품을 쓰고 있지만 얘가 제일 자연스러운 쉐딩부터 적당히 티나는 쉐딩까지 커버리지가 높고요. 여기는 애쉬한 컬러 덕분에 웜한 메이크업해도 뜨지 않고 쿨한 메이크업해도 뜨지 않는 쉐딩이라서 사실 제 최애는 요 쉐딩이에요. 턱 쉐딩부터 할 건데 요것도 젠데이아 픽입니다. 안씨 103번 브러쉬고 요런 앵글드 브러쉬예요. 이렇게 얘가 되게 잘 긁힌다 파우더가 어머어머어머 좀 털어줄게요. 턱 쉐딩할 때 발색 잘 안 올라온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브러쉬 사용하면 쉐딩이 좀 잘 긁히는 모예요. 그래서 더 발색력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앵글 브러쉬라서 이런 부분 정교하게 사용하기 좋은 브러쉬예요.
여기 좀더 파줄게요, 턱선. 할리우드 배우가 안시 브러쉬를 어떻게 알고 갔을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저 너무 신기해서 매장에 달려갔던 거였는데 그냥 그 매장에 계속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이 브러쉬 설명 듣고 추천받고 하는 동안에도 들어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외국인 관광객이었어요. 홍대에 가면은 정말 외국분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K-뷰티에 나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의 필수 코스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나도 모르게 안시 브러쉬가 홍대에서 K-뷰티에 하풀이 됐네? 저 대학생 때는 서현역 브러쉬로 진짜 유명했거든요. 인터넷에서 그때도 바이럴이 됐었어. 그러다가 17년도에 계속 트럭에서 판매하는 게 무리가 있다 보니까 홍대 매장으로 옮기셨대요. 그래서 매장 가보면 매장 외관도 조금 된 느낌이 나요. 17년도라고 하면은 벌써 7년 전이잖아요. 그 묘하게 밖에서 봤을 때 맛집들도 좀 제아의 고수 같은 느낌 있잖아요. 삐까뻔쩍하지 않고 약간 허름하지만 되게 맛있을 것 같은 그런 곳. 안시 브러쉬 매장도 좀 그런 느낌이에요. 들어가 보면 브러쉬 천국입니다. 브러쉬가 잔뜩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의 코쉐딩 추천템이었던 에보니 18번. 궁금하신 분들은 메이크업 디테일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코쉐딩 초벌템으로 사용을 하는 브러쉬입니다. 저는 코쉐딩 할 때 여기 있는 컬러를 주로 사용해요. 너무 진하지 않은 컬러로 초벌을 해주고요. 좀 전체적으로 넓게 1차 그림자 넣어주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 브러쉬는 안시 154번 브러쉬인데 이런 중간 컬러 살짝 묻혀서 이걸로 애교살 그림자 넣어줄게요. 되게 얇고 좀 힘이 없는 모여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애교살 그림자 초벌 주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쓰면서 약간의 의문이 드는 게 원래 기존에 사용했던 것보다 얘가 가루날림이 좀 더 있어요. 왜지? 원래 가루날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쉐딩은 왜 이렇게 가루날림이 자꾸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눈썹은 지겨우시겠지만 제 추천템은 언제나 에스쁘아 더브로우 밸런스 펜슬이고요. 오늘 좀 쿨한 메이크업 할 거예요. 그래서 6호 라이트 토프 사용할게요. 이번에 올영세일 때 제가 알기로는 또 미니 브로우 카라 세트가 판매가 되고 거기에 투명 마스카라가 들어간다고 봤는데 저도 아직 못 써봤거든요? 6호 라이트 토프를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이 컬러 사용해 줄게요. 어떤 컬러가 제일 잘 나가는지 여쭤봤었는데 6호 라이트 토프랑 1호 클래식 브라운이 잘 나간대요. 아무래도 그 1호의 위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눈썹을 좀 진하게 그리는 걸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거 쓰시는 분들 중에 어떤 컬러 주로 사용하시는지 알려주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맨날 6호만 쓰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눈썹 그려줍니다. 제가 살짝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팔레트는 요거 쓸 거예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라이크 팔레트 4호 쿨 블러쉬 신상입니다. 이번에 신상 팔레트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걸 좀 살펴보니까 그중에서 봄에 사용하기에 좋은 컬러감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거기에서 봄원분들 복숭아 느낌 내주기 좋은 팔레트로는 제가 써본 결과 클리오 프로아이 팔레트 에어 복숭아 누르면 사과해를 제일 추천드리고 싶었고요. 쿨톤분들 특히 봄 여름에 여리여리한 여쿨라 느낌 내기에는 요게 제일 예쁜 것 같아서 요거 들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할 짓은 얘가 안시 2부 320번 브러쉬인데 요거를 조금 밝은 컬러? 이 컬러가 저한테는 베이스보다는 조금 더 밝은 느낌일 건데 그냥 이걸로 코를 살짝 밝혀서 복숭아빛? 약간 이런 핑크빛 넣으면 어떨지 좀 생각해봤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짓일 수도 있는데 그냥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별로 효과는 없네요. 하지만 해보고 싶었어요. 이걸로 이따가 하이라이터도 바릅시다. 근데 저는 이 올테이크 무드라이크 팔레트 라인 다 너무 좋아해요. 이런 색감도 너무 구성이 잘 되어 있는데 가운데 이 하트 타정 있잖아요. 이 하이라이터가 미치게 좋아서 저는 이 하이라이터만 따로 단독으로 페리페라에서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약과 팔레트 안에 있는 것도 그렇고 처음에 나왔던 그 하트 페리티지 컬러 있잖아요. 그것도 하이라이터가 미쳤거든요. 얘도 지금 엄청 기대 중이에요. 아이 메이크업 하기 전에 괜히 블러셔 먼저 발라보고 싶어서 여기 있는 블러셔 컬러 쓸게요. 이쪽에 있는 블러셔는 딸기 우유 색이고요. 이쪽에 있는 블러셔는 조금 블루베리 우유 같은 색감이에요. 이거를 먼저 발라볼게요. 아무래도 제 피부에 바르면은 되게 하얗게 올라올 것 같은 색감이어서 조금 걱정되는데 그런 컬러들은 좀 볼륨감이 부족한 앞볼 위주로 발라주시면 앞볼이 더 뽀얗게 차오르는 효과가 있어서 이런 쪽에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 옆까지 넓게 발라주시면 여기까지 하얗게 팽창되는 색이어서 옆에는 웬만하면 안 바르는 게 좋고요. 이 눈 아래쪽.
지금 이 볼 앞쪽이 아주 밝아진 상태고요. 조금 이따가 이 가운데 하트 블러셔 컬러 사용하면 더 포인트 되고 예쁠 것 같아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 베이스 들어갈 건데 여기 있는 컬러감들은 저한테는 많이 뽀샤시 하기 때문에 이 컬러 쓸게요. 이걸로 넓게 베이스 발라주고 이 팔레트가 제 눈에는 완전 여름 쿨톤 라이트톤 타겟의 팔레트예요. 컬러감들이 다 화사해요. 블러셔 컬러나 베이스 컬러에 탁기가 별로 안 느껴지고 이렇게 좀 흰기가 많은 컬러감들이에요. 근데 펴발랐을 때 흰기가 동동 뜨는 느낌보다는 눈두덩이를 좀 뽀얗게 감싸주는 색감이어서 많이 눈두덩이 부어 보이진 않네요. 오늘 조금 톤업하긴 했지만 제 피부에 얹어도 무리 없이 좀 화사하게 올라가는 색감이고 대신에 발색이 엄청 잘 되고 음영이 착 착 쌓이는 색감의 팔레트는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브 컬러. 모브 자체가 여름 쿨 뮤트를 위한 컬러기는 한데 좀 따뜻한 모브도 있지만 이거는 완전 쿨한 모브예요. 하지만 잿빛이 발랐을 때 많이 느껴지진 않는 모브라서 이렇게 눈두덩이에 좀 음영 필요하신 분들? 라이트톤이지만 음영 넣어야 되는 눈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용하기에 무리 없을 만한 모브입니다. 진짜 여쿨라용 팔레트다. 모브도 진하지 않아. 그쵸? 엄청 화사하죠? 원래 쿨톤 메이크업 되게 어려워했었는데 점점 신상 팔레트들 사용하고 룩 다양하게 보여드리다 보니까 여쿨 컬러도 완전 베스트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퍼스널 컬러 수업을 지금 여기저기서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퍼스널 컬러는 메이크업보다는 50-80%예요.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메이크업 어울리는 건 솔직히 내가 헤어 눈동자, 옷, 이런 전체적인 조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완전 내 베스트 톤인 것처럼 찰떡일 순 없지만 못 쓸 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아래쪽에 있는 음영 컬러 뾰족한 브러쉬에 묻혀서 삼각존에 발라줄 건데 눈 위는 지금 이 뽀얀 느낌으로 남겨주려고 이렇게 삼각존만 살짝 음영 넣어줘서 조금 터지도록 발라줄게요. 리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항상 영상 올리거나 하면은 제가 무슨 톤인데 이거 어울릴 수 있을까요? 지금 이 팔레트를 가을 웜톤인 제가 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엄청 많이 하는데 정석으로 얘기하면은 안 어울려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만 저는 그렇게 대답하기가 싫어요. 내가 어떻게 조합을 하고 소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어울릴 수 있거든요. 제가 괜히 기세로 누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메이크업할 때 저한테 안 어울리는 컬러들도 그냥 기세로 누르거든요. 놀랍게도 저는 그 어디에서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아도 가을웜 뮤트가 워스트예요. 가을웜 뮤트 컬러가 워스트라고요? 메이크업 진짜 잘 어울리시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생얼에 갈원 뮤트 컬러의 옷을 입으면 진짜 아파 보이고 그렇게 사람이 없어 보일 수가 없어요. 진짜 워스트거든요. 하지만 저는 기세로 눌러서 제가 좋아하는 추구미 컬러니까 소화하는 거예요. 여기는 글리터 쓸게요. 글리터를 너무 많이 안 쓸게요. 여름 쿨은 글리터를 많이 쓰는 것보다는 조금 매트하게 연출하는 게 더 잘 어울려요. 자연스러운 느낌이 잘 어울려서 튀지 않게만 얹어줄게요. 아이 메이크업 색감 되게 투명하게 잘 됐죠? 이번 올영 세일 때 진짜 진짜 꼭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제품이 이건데 투쿨포스쿨 트임 라이너고요. 3호 아이시 컬러. 요거 너무너무 좋다고 지금 계속 영상마다 추천하고 있는데 올영 세일 때도 말씀드릴 것 같고 요 영상에서도 추천드리고 있는 요 뒤에 브러쉬로 이렇게 바른 다음에 펴바르면 되는 정말 꿀템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좀 애교살을 살짝 도톰하게 연출해볼게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퍼스널 컬러랑 이런 컬러를 리뷰하면서 이해하고자 들었던 것도 큰데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으러 가는 이유는 나한테 베스트 컬러를 알고 워스트 컬러를 알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색이 워스트일 수도 있는데 그걸 안 쓰고 살기엔 너무 아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소화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해주지 않으니까 제가 또 그런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꿈을 꿔봤습니다. 아이라이너는 샤소심 애쉬 브라운. 살짝 띄워서 얇게만 그릴게요. 아이라인 그려주고 이거는 안시 114번 브러쉬인데 젠데이아 픽은 아니고 그냥 제가 궁금해서 사봤어요. 이 라인 블렌딩 컬러 사용하기 좋아 보여서 구매했어요.
이렇게 라인 얇게 그렸을 때는 라인 블렌딩을 섬세하게 그 부분 위주로만 해줘야지 너무 넓게 퍼뜨리면 요것 때문에 또 맑은 느낌이 사라져요. 그래서 최대한 점막 가까이, 라인 가까이에만 터치해줄게요. 지금 봄 신상이 미친 듯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신상을 보면서 느낀 거는 와, 그게 그거 찍기 너무 좋다! 뭐왜 이렇게 다 비슷하게 나오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번 신상들은 기필코 그게 그거를 찍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 상반기 목표로다가 땅땅땅 이제 속눈썹 붙이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애교살 밝혀준 다음에 제가 진짜 바르고 싶어했던 하이라이터를 안 발랐어요. 이걸 까먹고 있었어요. 이 하트 바깥쪽 있죠? 여기가 하이라이트 컬러인데 얘네들을 이렇게 묻혀서 여기에 발라주면 기존의 하트 타정에 있는 하이라이터들이 좀 화려하게 촤르르르 빛나는 느낌이었는데 요거는 좀 여쿨 라이트 톤을 위한 팔레트라서 그런지 너무 빛나지 않게 조금 쉬머한데 매트한 느낌으로 나온 것 같아요. 요런 느낌? 근데 핑크빔이긴 해요. 조금 더 제형이 잘 긁히는 걸로 바르면 더 뽀샤시해지죠? 눈 앞머리도 이렇게 발라주면 요래요. 그렇게 막 튀는 하이라이터는 아니죠. 이따 콧대에 바르면 콧대 살짝 밝혀주는 느낌으로 바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애교살을 자연스럽게 발라주고 이 하이라이터까지 바르니까 이거 진짜 여쿨라용 맞다 싶네요. 속눈썹은 죄송하지만 올리브영에서 팔지 않아요. 이건 포린아이즈 새틴 10ml짜리고요. 5쌍 세트로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저 속눈썹을 한 3땀, 2땀 정도로 잘라서 붙여주고요. 저는 올리브영에서 아쉬운 게 있다면 속눈썹 제품군이 너무 적어요. 필리밀리에서도 속눈썹을 만들긴 해요. 근데 저는 필리밀리 속눈썹들은 그 묘하게 자연스러움이 없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속눈썹들도 아 뭔가 조금씩 아쉽더라고요. 이런 깔끔한 느낌에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사용감도 속눈썹마다 엄청 다르거든요? 근데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거는 조금씩 하나씩 아쉬워요. 마스카라는 컬픽스 마스카라 사용할게요. 제가 만들고 있는 거는 나오려면 정말 정말 한참 멀었기 때문에 이번 올영 세일 때는 요거 구매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진짜 이 카메라 초점이 너무 열받는 게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제대로 있는데 꼭 내가 이렇게 안볼 때만 초점이 나가니까 나중에 편집할 때 배신감을 크게 느끼게 돼요. 언더 속눈썹도 이렇게 컬픽스로 발라준 다음에 뭉쳐줬고요. 반대쪽은 좀 편하게 하고 오겠습니다. 양쪽 속눈썹 붙여줬고요. 제가 좋아하는 애쉬 펜 라이너 블랙 브라운 컬러. 브라운이지만 노란 브라운 아니고요. 좀 애쉬 브라운이라서 블랙과 브라운 그 사이에 노랗지 않은 느낌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라인을 살리기 좋아요. 진짜 라인 얇게만 그리고 싶을 때는 이것만 쓸 때도 있어요. 그럼 아이 메이크업은 다 했어요. 아이 메이크업에 색깔 별로 없어요, 오늘. 진짜 좀 라이트하고 여리여리하게 표현을 해준 상태인데 저한테는 음영이 좀 있고 살짝 색감이 보여야 잘 어울려요. 아무래도 봄 브라이트 톤이니까. 그래서 눈두덩이는 이대로 두고요. 언더에만 여기 하트 가운데 있는 삥꾸. 얘가 이 팔레트에서 제일 채도가 높아요. 이 컬러 붙여서 여기 좀 핑크빛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좀 핑크. 아, 예쁘다. 이 삼각존 쪽에만 좀 핑크를 살짝 얹어서. 예쁘다! 예쁘지 않아요? 좀 색감 넣어주고 싶은 여쿨 분들은 괜히 눈두덩이에 색 올려서 깔끔하고 맑은 느낌 해치지 마시고 저처럼 삼각존에만 살짝 발라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젠데이아 픽 브러쉬인데 2부 319번 브러쉬고요. 얘가 작은 원통형 모양이라서 요거 가운데 핑크색만 이렇게 묻히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묻혀서 요 컬러만 웃은 다음에 여기 가운데 발라서 얘도 맑다. 살짝 포인트 블러셔 더 핑크빛으로 넣어줄게요. 여기 가운데도 심심하니까 올려주고 여기 코끝에도 살짝 발라줄게요. 그리고 이 하트 바깥쪽 하이라이터 컬러 열심히 묻힌 다음에 콧대에 바릅시다. 콧대에 발라서 핑크빔을 올려줄 건데 핑크빔 보이세요? 핑크빔인데 얘도 막 엄청 광택이 확 나진 않아요. 데이지크 하이라이터도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도 좀 그러네요. 핑크빔을 넣어주되 광은 너무 안 빛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쓰시기에 좋을 정도 이런 느낌? 여기 턱끝에도 발라줄게요. 이 가운데 하이라이터는 이전 버전들이 더 마음에 들어요. 손으로 얹으면 조금 더 화려하겠지? 손으로 바르는 게더확 티가 잘 나요. 그리고 오늘은 이코 벽이 너무 분명한 것보다 살짝
불분명한 게더 어울릴 것 같아서 쿠션 퍼프의 남은 양으로 살짝만 커버해 줄게요. 아까 쉐딩 그림자 준거좀 지워주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핑크 컬러도 투명하게 올라가지는 질감이어서 발색 너무 진할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이렇게 살짝 더 얹어주시면 핑크빛이 더 추가되는 느낌이라 이 정도 올려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립을 바를 건데 추천드리고 싶은 립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립 신상도 많거든요. 그 중에서 일단은 립 펜슬로 살짝 컨실러 컬러로 립 라인 가려준 다음에 얘기해 볼게요. 지금 너무 추천하고 싶은 립 컬러가 많은데 고민이네요. 오늘 매트하게 갈지 촉촉하게 갈지가 제일 고민이고, 이 중에서 하나만 고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촉촉한 거 하나, 매트한 거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립 펜슬 바를 건데 바닐라코 립 펜슬 중에 누드 로즈 컬러가 되게 인기가 많아요. 저도 좋아하는 컬러인데 누드 로즈 컬러는 이렇게 좀톤 다운된 로즈 컬러라서 제 피부톤인 분들이 오버립 하기에 사용하시면 너무 좋아요. 근데 조금 어두운 감이 있어서 이번에 핑크슈 컬러가 새로 나왔거든요. 핑크슈 컬러는 조금 더 명도가 밝아졌어요. 이 위에가 누드 로즈고요. 아래가 핑크슈인데 조금 더 명도가 밝아지고 쿨해졌어요. 저는 사용해보니까 누드 로즈가 잘 어울리긴 했는데 오늘 메이크업에는 핑크슈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핑크슈로 외곽 살짝 정리해주고, 오버립 이렇게 하면서 립라인도 정리해주고 커버해주고 립 컬러 바를게요. 색깔 괜찮죠? 쿨톤 분들 추천드리고요. 매트한 거 먼저 발라볼게요. 요거는 이번에 바닐라코에서 정유님이 만들었던 틴트 신컬러가 나왔어요. 피오리 컬러인데 요런 색감입니다. 저는 되게 쿨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쿨하진 않아요. 좀 이런 딸기 색감이고요. 클리오 블러 틴트의 생딸기 컬러 있잖아요. 얘보다 조금 덜 쿨하고 차분한 컬러예요. 오늘 룩에는 생딸기가 더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그쵸? 클리오 슈폰 블러 틴트는 영상 찍은 적 있으니까 피오리 발라볼게요. 손등에서보다 입술 위에 바르면 조금 더 뽀얗게 표현되고요. 이번에 컬러 자체는 제가 느끼기엔 웜해요. 봄과 여름 사이에 있는 미지근한 색감인데 되게 오묘하고 예쁘네요. 이런 색감입니다. 얘도 예쁘죠? 좀 궁금해서 클리오 생딸기도 발라볼게요. 오늘도 제일 어울리는 립 컬러를 찾아 헤매는 클리오 고당도 생딸기. 얘는 얼굴이 확 사네요. 제가 아무래도 채도 있는 게잘 받아서 조금 채도가 올라가는 게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우와, 채도가 확 올라가네? 그래도 아까가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고당도 생딸기랑 매치하면 이런 색감이에요. 이제 촉촉한 거 한번 발라볼게요. 똑같이 핑크슈 발라줬고, 데이지크 쥬시 듀이 틴트의 신컬러들이 이번에 나왔는데, 모브 무드라는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얘도 모브인데, 약간 채도 있는 모브였어요. 이런 색감인데, 솔직히 말하면 데이지크 립이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근데 쥬시 듀이 틴트는 진짜 맑고 가볍고 너무 예쁘고 착색 효과도 좀 있어서 컬러가 지속되면서 이 광택도 진짜 끈적임 없고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라인 좋아합니다. 컬러가 모브지만 모브보다는 더 맑고 살짝 생기가 있는 컬러예요. 그래서 여름 쿨, 라이트, 뮤트 다 쓰기 괜찮은 그 경계에 있는 컬러감입니다. 완전 라이트한 컬러 찾는 분한테는 살짝 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잿빛이 눈에 띄는 몹은 아니어서 소화할 수 있다. 저는 얘가 제일 예쁜 것 같은데 지금? 이것도 너무 진하지 않게 외곽은 살짝 블렌딩 할게요. 지금 바른 것 중에 이게 제일 예쁘지 않아요? 저는 요거 픽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발랐을 때보다 살짝 시간 지나고 까먹고 있다가 거울을 보면 왜 이렇게 예쁘지? 하는 그런 립입니다. 요 핑크랑 이 컬러 섞어서 오늘 제 얼굴이 간만에 아주 라이트하게 했더니 왜 이렇게 심심할까요? 견딜 수 없게 심심해서 지금. 뭐라도 조금씩 더 하고 싶어요. 쉐딩도 살짝만 포인트 더 넣어주고 싶고요. 이니스프리 블러 파우더를 꺼냈어요. 이니스프리도 이 파우더를 올영에 입점시키는 건 어떨지. 지금 아까보다 조금 더 얼굴 전체적으로 뽀송하고 뽀얘졌죠? 이니스프리 블러 파우더가 제 얼굴에 쓰면 조금 뽀얗게 유분을 잡아주는 느낌이어서 전체적으로 저거 한번 잡아줬고, 요런 부분, 아까 커버했던 거 살짝 까진 거 파우더 바르고 그 위에 커버해주면은 지속력이 더 좋아져요. 컨실러 펜슬로 커버해줄게요. 그리고 점. 자꾸 뭘 추가하고 있는데, 요 글리터 애교살에 살짝만 추가할게요. 됐다. 이제 조금 마음에 들어졌어요. 짠!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평소 제가 하는 거에 비해서 아주 뽀샤시한 느낌의 여름 쿨 라이트 메이크업을 했는데요. 립 컬러는 완전 여쿨 라이트 컬러는 아니고 약간 뮤트 사이에 걸쳐져 있어요. 오늘 평소보다 좀 화사하게 톤업해서 이런 메이크업 했는데 괜찮나요?
예쁜가요? 다 올리브영에서 따끈따끈하게 출시된 제품들로 한 메이크업이니까 올영 세일 맞이해서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 It's just you.